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11,500원으로 제가 슬라임들을 사봤어요. 첫 번째는 콤보 젤리 3단이에요. 여기 3개의 색깔들이 들어있고요. 이건 젤리보예요. 초록색이에요. 하고 이건 젤리보 또 하나 더 샀어요. 파란색이고요. 여기 큐브 젤리라고 써요. 큐브 젤리. 요번에 제가 큐브가 있는 걸 많이 샀어요. 큐브 젤리. 초록색이에요. 핑크색을 하나도 안 샀어요, 요번에. 투명 이렇게 투명 젤리 몬스터 두개 샀어요. 하나당 500원이래서. 하고 이거 오도독 진주 슬라임. 이거 되게 비싸요. 3,000원이에요. 이게. 네, 우선 첫 번째는 뭐부터 소개시켜드리지? 얘는 좀 아끼고 싶어요. 얘가 되게 아까운 것 같아요. 섞으기가. 이게 딱 좋은데, 지금. 그래서 얘는 맨 마지막에 했어요. 하고 얘는 두 번째로 마지막. 얘가 제일 기대가 되거든요. 하고 얘가 제일 처음에 할게요. 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 같이 할게요. 절로 가세요. 이제 첫 번째는 투명 젤리 몬스터. 열어볼게요. 네, 역시 젤리 몬스터네. 젤리 몬스터예요. 제가 한번 얘를 꺼내볼게요. 제가 얘를 산 이유는 계속 다 알갱이만 들어있는 걸 사가지고 얘를 샀어요. 이거 얘는 역시 이렇고요. 바풍을 한번 얘로 해볼게요. 펴주고요. 얘 발동을 못했어요. 기포 소리 되게 좋아요. 얘는 참고로 문구점에서 샀어요. 다 문구점에서 샀어요. 근데 막 문구점에서 사면 뭐 빨리 굽는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전부터 맨날 많이 사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 하나 얘 조금 네,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얘는 우선 이만 소개하고요. 젤리 몬스터. 네, 하고 얘도 마찬가지 젤리 몬스터 똑같은 거예요. 얘가 좀더 투명한 느낌인데, 얘가 좀더 투명한 느낌. 네, 요번엔 큐브 젤리. 제가 열었어요.
젤리예요. 반짝이 들 좀 빠지네요. 얘를 만지면 반짝이들은 좀 빠지고요. 하고 얘는 큐브 젤리. 여기 이건 그냥 슬라임이고요. 여기 안에 이 큐브가 들어간 거네요. 이 큐브 한번 부셔볼까요? 소리 되게 좋다. 뭔가 사과 먹을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요. 사과 먹는 느낌. 소리도 사과 먹는 소리예요. 되게 좋은데? 이거 마음에 들어요. 근데 진짜 제 생각에는 젤리뽀랑 비슷하지 않을까? 똑같을 것 같긴 한데. 밥통을 도전할 준비입니다. 통이 가면 됐지. 기대가 되네요. 좀 밥통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슬라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안 돼. 잠시만요. 네. 튀었다. 제가 인도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슬라임 오늘 왔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슬라임을 사러 간 거예요. 제가 빨리 개봉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여기다가 이렇게 가지고. 제가 밥풍이 못하는 건가요, 여러분? 못하는 거라면 내가 밥통을 못하는 건가? 하나 둘셋 조금 됐네요. 조금 저 이 큐브 덕분에 된 것 같은 느낌이. 네, 큐브 젤리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른 슬라임들도 보여드려야 돼서 이거 그만둘게요. 이번에는 젤리또. 이건 어떨지 궁금하네요. 아야야야. 여기 살짝 층인가? 안 생긴 내 층은? 얘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네. 역시 똑같네요. 근데 있잖아요. 젤리또랑 얘랑 똑같은데? 큐브 젤리는 그냥 확실히 큐브가 많고요. 얘는 큐브가 적어요. 이렇게 액기가 많아요. 거의 비슷하다니. 달릴 줄 알고 샀는데. 느낌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은데? 여기 둘 다 반짝이 있고. 근데 가격은 똑같았어요. 1,000원이거든요, 얘네가. 제가 사실 얘는 1,000원이에요. 얘도 1,000원이에요. 한번 밥풍을 해볼게요. 제가 밥풍을 못하는 건가 봐요. 근데 얘는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좀 빨리 집어넣도록 할게요. 파란색. 얘는 빵이 꽉 차있네요. 얘는 큐브가 많아요. 반짝이들. 얘는 스프링클이 있네요. 근데 똑같은데, 내 생각에는. 네. 얘를 한번 꺼내볼게요. 제가 큐브를 꺼내볼게요. 네, 헤드는 이제 꺼내볼게요. 역시 파란색이 예쁘네요. 제가 파란 색깔이 좋아해서 그렇게 느낀 걸 수도. 근데 있잖아요. 이게 더 많은데, 큐브가? 어떤 건 양이 다 다른가 봐요. 얘가 더 많아요, 큐브가. 그럼 둘 다 똑같은 건데? 네, 저는 전 둘 중에서 뭐가 더 좋냐면 저는 살짝 젤리또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가? 얘는 좀 너무 큐브가 많아서 어려울 것 같고요. 소리는 되게 좋아요. 바쁜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이고. 네. 네. 이번에는 제가 제일 기대했던 슬라임이에요. 크런치. 펄 슬라임. 보도적 진주 슬라임. 제가 제일 기대했던 슬라임이고요. 제가 왜 제일 기대했냐면요. 이 알갱이들. 알갱이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얘는 이게 3,000원이에요. 조그만데. 왜냐면 얘가 이거 안에 들어있는 진주 알갱이 때문에 이렇게 비싸요. 얘가. 얘 되게 좋다. 얘는 살짝 끈적끈적하네요. 좋아요. 저 끈적끈적하게 살짝. 동생이 끈적끈적한 걸 싫어해요. 근데. 그래서 안 만져요. 끈적끈적하면. 사실 되게 싫어한다고 하면서 제 동생이 많이 만져요. 제 거 가져가서. 구멍이 나버렸네요. 예쁘긴 되게 예쁘네요. 하지만 뭐 촉감도 좋아요. 너무 이게 크런치 볼들이 많으면 바풍 같은 게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별로 많이는 없고 그래서 좋아요. 많으면 제가 바풍을 못 해서
작품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구멍이 계속 나네요. 작품하려고 하는데. 또 났어요. 하나, 둘, 아이고. 네. 잘 바쁘면 안 되네요. 네, 이제 얘를 넣어놓을게요. 얘가, 저는 얘를 제일 기대했어요. 저는 얘가, 기대만큼 좋아요. 제가 알갱이 때문에 좋은 거. 이거는 3,000원이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는 3단이에요. 되게, 섞기가 아쉬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섞어야죠. 아파 손바닥. 얘를 어떻게 꺼내지? 됐다. 잘렸다. 또 잘렸어. 된다. 여기는 투명색이 있고 핑크색이 있고 살짝 뭔가 보라색이 섞인 그런 색깔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색이 있어요. 아이고 또 빠졌어. 얘는 섞기가 아까워가지고 지금은 안 섞을 거예요. 빼기가 어려워요. 반점을 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됐다. 뺐어요. 얘는 살짝 보라색. 얘는 완전 파란. 얘네 뭔가 좀 많이 만져줘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얘네를 섞어볼게요. 섞으라고 있는 거니까. 섞인다. 근데 좀 퍽퍽해요. 원래 다 그런가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뭔가 조개 같이 됐어요. 보여드릴까요? 조개 모양이죠. 뭔가 느낌. 잘렸어. 네, 얘네를 열심히 섞었더니 다 닿긴 아까워서 안 섞을 거고요. 이렇게. 네, 소리는 좋아요. 네, 얘도 이제 집어넣을게요. 다른 거랑 비슷해요, 색깔이. 이렇게. 3단 콤보 잘리고요, 얘는. 얘는 추천은 하지만 살짝 뻑뻑한 느낌이 드네요.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요거랑 제.
제일 이뻐요. 얘도 얘의 단점은 잘 안 들어간다. 잠시만요, 제가 잘 들어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힘들게 집어넣으실 필요 없으니 얘를 지렁이처럼 만들어주세요. 통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얘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통 안에다가 젤리를 넣어주세요. 하고 안 되면 떼가지고 얘를 눌러주세요. 방구 소리가 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눌렀더니 방구 소리가 나요. 이상해 소리가. 되겠네요. 할아버지 근데 잠깐 이거 좀 쉴게요. 안 들어가네요. 예. 오, 뚜껑 빠졌어. 안 되겠고요. 뚜껑 없는 걸로. 그러면 연필이죠. 연필로 눌러보겠습니다. 어, 이제 거의 다 됐네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소리, 방구 소리. 아이고, 아이고. 안 들어가네요. 먼저 될 거 없나? 얘를 어떻게 했는지 다시 연필 등장 쪼리 연필로 집어넣은 맛이요. 여러분 이전에 되게 얇게 잘라가지고 얇게 펴가지고 반으로 접고 크기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공, 빈 공간이 있어서 잘 안 들어가거든요. 죄송해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네. 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슬라임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그럼 저 다음번엔 더 재밌는 영상들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안녕!